기억하는가? 당신도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쪽팔림도 사실 없었다. 머리는 회색으로 탈색도 하고 귀도 뚫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염색은 새치 염색만 하고 뚫었던 귀는 막힌 지 오래다. 영화 속 윌터 미티 역시 마찬가지다. 모범생 같은 모습으로 말없이 회사에서 맡은 임무만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그 역시 어릴 적에는 모히칸 헤어도 하고 나름 발랑 까졌던 청년이었다. 어쩌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잃어가며 사회에 맞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티는 16년째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포토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직장 동료의 뒷담화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특색 없는 그런 밋밋한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다.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있는 같은 직장 동료 시릴 멜호프의 좋아요인 윙크를 고민하다가 날렸지만 보내지지 않는다. 사이트 관리자 토드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프로필의 공란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가본 곳도 해본 일도 없는 그에게 프로필란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멍 때리며 상상을 한다. 불난 곳에서 쉐리를 구하고 그녀에게 고백을 받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놀리는 직장 동료의 맞받아치는 상상도 하고 등산가가 되어서 쉐릴에게 고백하는 상상도 한다. 축구선수가 되어 월드컵에 골을 넣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는 상상을 자주 하곤 한다. 어쩌면 영화 속 윌터 미티나 나 역시 현실의 나를 외면하고 도피하는 모습일 것이다. 어느 날 라이프 잡지사는 다른 회사로 팔렸고 잡지사는 폐간하며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라이프지의 마지막 표지를 25번째 필름으로 해달라고 사진작가 숀 오코넬은 미티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그에게 선물로 지갑과 필름 원본을 받은 미티는 아무리 찾아도 25번째 필름을 찾지 못한다. 결국 미티는 숀 오코넬을 만나 25번째 필름을 받기 위해 그를 찾아 그린란드로 간다. 오코넬이 찍은 사진으로 단서를 추적하여 마침 무전기를 추러 그곳으로 가는 술 취한 헬기 조종사. 하지만 미티는 무서워서 그 헬기에 타지 못한다. 그의 상상에서 나타나는 쉐릴, 그녀의 노래에 따라 미티는 뛰어가 헬기에 탑승한다.
하지만 숀을 찾지 못하고 미티는 다시 아이슬란드까지 찾아간다. 한 박자씩 늦게 숀을 쫓다가 결국 그를 찾지 못하고 회사로 돌아온다. 쉐릴과 많은 동료들은 이미 회사에서 잘린 후였다. 그리고 윌터 미티 역시 잘리고 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다시 단서를 찾아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침내 숀을 만나게 된다. 25번째 필름의 행방을 묻는 미티. 숀은 자신이 선물한 지갑에 25번째 필름이 있다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 속에 머물고 싶지. 미국으로 돌아온 미티는 아프가니스탄에 갔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잡히게 되고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미티는 연애 사이트 관리자 토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토드는 자신이 상상한 윌터 미티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며 놀라워한다. 이제는 프로필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25번째 필름을 보지 않고 상사에게 집어던진 채 한마디를 하고 회사를 나온다. 얼마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회사에 들렀다가 쉐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갑판대에서 마지막 라이프 잡지를 확인하는데 마지막 25번째 필름은 윌터 미티 자신이었다. 묵묵히 오랜 시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미티와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숀의 선물이었다. 미티와 쉐릴은 자연스레 손을 잡는다. 나이가 들었으면 다 성인이고 성장이 끝난 것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성인이 된 지금은 지금의 후회와 고통이 있다. 우리의 성장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이다. 미티의 숀을 찾기 위한 여정은 단순히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찾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도피와 외면을 했던 그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이 사실을 돌고 돌아 스스로 깨닫게 된 그였던 것이다. 상상 속 일들을 직접 마주하고 극복함으로써 상상으로 외면했던 현실의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이다.